오로라는 위도가 높은 극지방 주변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인데요.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불어닥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친 지난 11일 밤,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밤이 찾아온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위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모르고 날씨도 개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강원도 화천으로 가게 된 거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스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극지방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등 지구 자기장 극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오로라가 관측된 강원도 화천의 위도는 북위 38도. 지구 자기장 위도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26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자기 위도로 30도 아래이기 때문에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낮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자기 교란은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이벤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 지구에 도달한 지구 자기장 폭풍은 최고 단계인 G5 수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태양에서 최소 7차례 흑점 폭발이 일어나 코로나가 대량 방출되면서 지구 대기에 코로나 물질이 도달했습니다. So it's not unusual, but what made this one exciting was you had seven in a row. And it's still producing them too. I mean, it's not done yet.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주말에 강한 태양 폭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도 태양풍이 여전히 초속 800km로 강하다며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